동물맨 배철수입니다. 동물맨 구창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근한 40년 만에 구창모 씨와 같이 이 무대에 섰습니다.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고요. 우리 이 자리에 와주신 송골매를 사랑하셨던 또 지금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.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우리 두 사람이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하고 즐기고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구창모 씨하고 처음 공연을 하자고 계획을 했을 땐 이렇게 큰 무대가 아니었는데. 그렇죠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? 사실은 몇 년 전에요. 한 5, 6년 전에 배철수 씨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해외 락 콘서트에 제가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감격이 너무 저한테 큰 충격을 줘가지고 배철수 씨도 기억하겠지만은 제가 울었어요. 그 무대를 보고. 사람이 나이 들어서. 아니, 저는. 눈물이 많아.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. 잘 울어요. 영화보다도 울고. 얘기가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. 어쨌든 배철수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. 야, 우리도 이렇게 큰 무대 설날이 있을까?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가 흔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의 뭐 집게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와. 이렇게 백수들 꽉 채우신 여러분 괜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얼버전합니다.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기타를 메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. 아니 저도 사실 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옛날 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젊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운동돼서 그런가? 아니요. 물론 이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할 거는 저는 열심히 노래 연습하고 운동, 체력 때문에.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? 그 계단 25층 살잖아요. 그렇죠. 25층. 매일 계단을 저 걸어 올라갔다며.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. 한 서너 번 하고 헬스를, PT를 열심히 받았습니다.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나름 했는데 오늘 그 효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사랑합니다. 지나치게 솔직해. 게임 이런 분들 주의겠습니다. 자, 와 근데 객석을 보니까 제가 밴드 공연에도 많이 가고 콘서트를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. 락 콘서트 사상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그런 공연장인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평균 연령 제가 한번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몇 살이야? 한 43? 평균 연령? 아 그렇게 높아요? 30대로 갈까요? 아 그럼 39으로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물리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오늘만큼은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던 10대, 20대 시절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, 지금 들려드릴 노래, 저희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그 데뷔했던 그 시절, 해변가 이제 데뷔곡으로 가보겠습니다. 구름과